만해 한용운 선사 79주기를 맞아 스님이 옥중에서 보낸 3년의 서사가 이야기극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일제의 압박과 고문에도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청년 만해의 이야기가 음악과 노래, 합창과 어우러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68103, 석방을 명한다. 석방. 이놈들! 어찌 조국을 잊고 니놈들 아니만 생각하느냐!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변절하는 동지들을 지켜보며 고독한 한글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3년간 옥중 서사가 이야기극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야기극 청년에게 붙인다는 만해 스님의 옥중 시중 9편을 가곡과 합창곡으로 재해석해 역사적 사실과 함께 펼쳐진 창작 뮤지컬입니다. 선화군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79주기를 맞아 지난 4일 서울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추모 예술제를 열었습니다. 만해 스님의 정신을 선양해온 선화군은 청년 만해의 뜨거운 민족 정신과 끊이지 않는 독립 의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슴에 전해지길 희망했습니다. 이 시대에 만해 스님께서 서대문 형무소에 옥고를 치르시던 그 100년 전 역사와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이번 이야기극은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세 번째 작품입니다. 선화군은 앞서 지난 2021년 판소리와 다양한 분야의 해설로 만해 스님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데 이어 지난해 만해 스님의 심무장의 10년을 뮤지컬로 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술제를 통해서 만해 스님께서 남기신 업적을 기리고 또 그분의 사상과 업정을 잘 계승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만해 스님을 비롯해 독립을 꿈꿨지만 광복을 보지 못한 수많은 독립 영웅들의 피와 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시간 못 놀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공연하다 보니까 약간 떨리면서도 재밌고 약간 그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고. 교과서에서도 봤던 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알지만 선생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몰랐었는데 또 오늘 뜻깊은 공연을 통해서 한층 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나 그동안 있었던 것들을 좀 알게 되어서 좀더 제가 또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많은 이들의 침묵 속에서도 꿋꿋이 저항한 만해의 외침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